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미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0893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수가 다시 120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아,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일 만약에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924에서 921, 906 여기까지 870대까지 해갖고 하락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다시 지금 20 주봉상으로도 21선을 다시 이탈을 시켰죠. 그래서 이게 참 내일쯤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고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뭐 전혀 이제 매수세가 전혀 안 들어와줬다. 뭐 기관이 소폭 이제 순매수가 이제 막판에 들어와 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쪽에선 좀 코스피에선 좀 들어와줬네요. 지금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지금 안 좋다라는 것. 그래서 내일 좀 이제 옵션 만기일 지난 내일 시점부터 해갖고 그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 주는지 여부 그거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나은 흐름이고 코스닥이 지금 현재 좋지가 않다. 그렇게 일단 지수는 그 정도로 일단 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이제 한미사이언스 계속 이제 뭐 영상으로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거 어제 제가 끄어 놓은 건데 지금 딱 요 저항 라인에서 딱 멈췄어요. 내일이 기대가 되죠. 거래량도 오늘 좋고 뭐 지금 뭐 딱히 나온 기사는 없습니다. 나온 기사는 없고 지금 3거래일째 지지 흐름이 나온 이후에 오늘 21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5.67% 정도 지금 종가 마무리가 좋았죠. 자, 이 종가 관리 이런 모습들 종가 관리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하여튼 내일의 어떤 움직임을 암시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줬고 기관 특히 이제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연기금 오늘로써 이제 10거래일째 연속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와줬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일 한번 슈팅각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모더나 CMO 관련 이슈도 있고 롤론티스 실사가 더 크겠죠. 지금 임박 그 FDA 실사가 좀 임박해 있는 만큼 어쨌든 뭐 이게 연기가 안 되고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끄어놓은 요 라인들이 좀 저항 라인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매물대 돌파 시도가 이제 나오고 있고 오늘 나왔고 76,800원부터 해갖고 82,000원 8만원대
저항을 또 받을 수 있겠고. 하여튼 뭐 이제 7만 6천 원부터 해갖고 여기 매물 때도 좀 뭐 적지 않기 때문에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내일 나 가겠다 이렇게 일단 선전포고를 한 것 같고,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 수급으로 봐도 그렇죠. 그래서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자, 어쨌든 한미사이언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15만 유튜버이신 그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개 정도 나가고 있고요.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되니까 충분히 매수하시고 이제 대응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 뭐 그런 뭐 AI 매매 트레이더 AP 트레이더를 좀 무료 시험 신청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뭐 좀 이런 관련하여 좀 관심이 있으시면 요런 탭을 좀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사이트 보시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수익률도 이렇게 투명하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 자료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